올겨울은 한파의 빈도와 강도가 지난해보다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지난 겨울 한랭질환으로 인한 사망자는 총 26명이며 최근 3년간 한랭질환자 수도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 대표적인 한랭 질환 어떤 것들이 있고 또 어떻게 예방을 해야 할까요? 보다 자세한 설명을 위해서 가천대 길병원 가정의학과 고기동 교수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앞서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지난해보다 올해 이 한랭 질환자가 2배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우선 이 한랭 질환이 무엇이고 대표적으로 좀 어떤 것들을 꼽을 수 있는지 궁금한데요. 예, 한랭 질환이란 추위에 장시간 노출되어서 발생하는 질환인데요. 대표적인 것으로 저체온증과 동상을 들 수가 있습니다. 저체온증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주로 이제 환경적인 요인이 가장 많은데,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정상 체온을 유지하지 못해서 신체 체온이 35도 미만이 되는 것을 말하고요. 동상은 추위에 의해서 피부 조직이 얼어서 혈액순환이 안 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 외에도 뭐 추위로 인해서 일어나는 한랭 피로라든지 한랭 두드러기 등을 들수 있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날씨가 추워지면 이 한랭 질환 발병 위험도 높아진다 이렇게 좀볼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시기에 특별히 한랭 질환을 좀 조심해야 하는 사람들 어떤 분들이 있을까요? 예, 그 작년 기준으로 해서 12월 달에 한파특보가 175회, 1월 달에 183회로 가장 많아서요. 네. 올 겨울도 상당히 추위가 있을 걸로 예상되기 때문에 오늘 12월부터 한랭 질환에 대한 대비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특히나 고혈압, 당뇨, 심장 질환이나 뇌졸중 환자 등의 만성 질환자부터 75세 이상의 고령자, 독거노인, 노숙인 등등이 한랭 질환에 취약한 군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앞서 저체온증에 대해서 간단하게 짚어주시긴 했는데, 사실 일상적으로 지내기에는 저체온증 걸릴 일이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네. 저체온증은 어떤 환경에서 일어나고 또 어떤 증상이 나는지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이제 추위에 의해서 생기는데요. 의학적인 원인으로는 이제 중추신경계 이상이나 내분비계 이상, 폐혈증, 온도가 낮은 수액 공급 등과 같은 의료 행위에서도 비롯될 수 있고요. 역시나 가장 흔한 경우는 추운 환경에 노출돼서 나타나는 것인데, 특히나 옷을 충분히 입지 않고 물에 젖은 상태라든지 바람이 부는 날씨가 있는 것 등이 저체온증의 추가적인 위험 요인이 됩니다. 그리고 저체온증의 증세는 초기에는 몸이 떨리고 피부 혈관이 수축하여서 피부가 창백해지고 입술이 청색을 띠게 되고요. 조금 더 진행하면 발음이 부정하게 되고 균형 감각이 떨어지게 됩니다. 또한 자꾸 잠을 자려고 하고 심하면 무반응이나 혼수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더욱 심해지면 심장 박동과 호흡이 느려지거나 심실세동과 같은 치명적인 부정맥이 나타날 수도 있고요. 심정지가 일어나거나 혈압이 떨어지면서 의식을 잃기도 합니다. 네. 그런데 이 저체온증 외에도 추운 겨울에 이 강추로 인해서 피로가 발생하는 한랭 피로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런 한랭 피로 증상을 조금 완화하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예, 날씨가 추운 경우에 이제 경험적으로 신체 기능이 떨어지고 쉽게 피로해지는 한랭 피로가 나타날 수 있는데요. 네. 하지만 실제로 한랭 피로라는 실체가 있는지 또왜 일어나는지에 대한 근거 있는 의학적 설명은 부족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피로를 많이 느끼신다면 이를 완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미리 너무 추운 환경을 피하시는 게 좋겠고요. 피로 회복에 좋은 비타민을 포함한 영양분을 골고루 섭취하는 게 좋고, 따뜻한 환경에서 숙면을 취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추운 날씨에 밖에서 오래 있다 보면은 좀더 피로감을 느끼기는 하지만 의학적으로 이제 실체를 아직 규명하고 있지는 네. 못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그런데 또 이제 강추위로 인해서 두드러기가 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한랭 두드러기라고 말한다고도 하는데 이 한랭 두드러기가 무엇이고 또왜 일어나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한랭 두드러기가 이제 아주 흔한 두드러기 종류는 아닌데요. 차가운 바람이나 차가운 물에 피부가 노출됐을 때 피부가 빨갛게 부풀어 오르고 가려움증이 일어나는 두드러기 증상이 나오는 것을 말합니다. 얼굴이나 손에 특히 많이 발생하고요. 그 물리적 두드러기의 일종입니다. 한랭 두드러기가 있다면 앞으로도 지속해서 나타날 수 있고요. 아주 심한 경우에는
아나필락시스, 즉 호흡곤란이나 빈맥 이런 등등의 증상이 일어나서 그럴 경우에는 좀 응급처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원인은 명확하지 않은데 추운 환경에 노출되었을 때 두드러기,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 분비가 돼서 그것이 원인이라고 생각되고요. 예, 치료 방법은 이제 추위 노출을 피하는 게 가장 좋고 증상이 나타난다면 약물 복용을 통해서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요, 또이 겨울에 술을 마시는 게 이런 한랭 질환을 좀더 심각하게 만들 수 있는 원인 중에 하나가 될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보통 술을 마시면 좀 몸이 따뜻해지는 느낌이 드는데 오히려 이런 한랭 질환을 더 심각하게 할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작년에 질병관리본부에서 발표한 바에 의하면 저체온증 발생자의 절반가량이 음주 상태였다고 합니다. 네. 실제로 술을 마시면 일시적으로 체온이 올라가는 느낌이 들지만 결국에는 알코올이 혈관을 확장시키기 때문에 그 피부에서 열이 피부를 통해서 다시 발산되기 때문에 체온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외부에 있게 되면 더욱 위험할 수 있고요. 특히 술을 먹기 때문에 추위에 둔감해지게 되고 이런 결과로 한랭 질환이 잘 생기게 됩니다. 과음을 했을 때 이제 술을 좀 깨야겠다 생각해서 밖에 나갈 경우에도 이런 것들이 좀 위험할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저체온증, 동상 같은 증상이 났을 때는 어떤 식으로 대처하는 게 가장 좋습니까? 예, 일단 외부에서 발견했을 때 젖은 옷을 입고 있으면 빨리 제거를 하고요. 몸통을 마른 담요로 따뜻하게 감싸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의식이 있고 저체온증이 심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상황에서는 따뜻한 음료수나 물을 주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되고요. 그 상태에서 최대한 조심스럽게 이제 처치를 하면서 빠르게 병원으로 이송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병원에서는 보통 일반적인 병원에서 하는 대증요법을 하고 온도를 중심 체온을 높여주는 제가온요법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산소라든지 수액 같은 것을 가온된 것으로 공급하고 다른 심전도, 산소 포화도 등을 체계적으로 이렇게 관찰하게 됩니다. 네. 무엇보다 평소에 예방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우리가 좀 알고 있으면 좋은 한랭질환 예방법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일단 아까 말씀드린 그런 위험군에 있어서는 외출 전에는 이제 체감 온도를 확인하고 한파특보나 한파주의보가 내려져 있을 때는 가급적 외출을 피하는 것이 좋겠고요. 굳이 실내 활동이 이제 실외로 나갈 게 필요할 때는 장갑이라든지 목도리, 모자, 마스크, 따뜻한 신발 등의 방한 도구를 충분히 준비해 주시고, 또 내복을 입는 것이 좋고요. 속옷은 땀이 흡수가 잘 되는 그런 옷을 입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실내에서는 가볍게 운동을 해서 체력을 좀 길러주시고, 영양 섭취를 골고루 해가지고 영양 상태를 좋게 유지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평소에 좀 얇은 옷을 여러 겹 겹쳐 입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네. 가천대 길병원 가정의학과 고기동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